은혜라는 말은 하도 많이 쓰는, 요즘은 웬만한 집 딸내미, 교회 다니는 집 딸내미, 이 은혜 저 은혜 막 그래서 니네 부모가 예수 믿냐 그럼 뭐 99.9% 예, 은혜라고 하는 예수 믿는 집 자식이라고. 한국교회 이민교회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가면 그레이스가 또 흔해 빠졌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저 그레이스 막 다 그레이스야. 그래서. 그레이스 그럼 막 대여섯 명 쫓아와. 그만큼 은혜는 좋은 거예요. 흔하니까 덜 귀한 게 아니고 참으로 값어치가 있는 너무나 귀한 건데 시편 49편에 아무리 돈이 많아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라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속전도 내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자기 자식 천국 가게 만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 믿지 않는 악심, 영어로는 믿지 않는 죄. 같이 하자. 불신? 죄다. 기독교는요, 안 믿는 게 죄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행한 죄는 예수님 다 갚아버리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데 안 믿으니까 그 죄가 그냥 있으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불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1절이요. 왜 양식을 살려고 그러냐? 그냥 와라. 배고프냐? 목마르냐? 그냥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아멘. 네 죄사함 받고 왜? 그분이 다 내셨으니까. 아멘. 설교 다 끝났는데 근데 예수님 목사님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시 곤란합니다. 예수님 다 끝난다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그 버리셨다는 게 뭐예요? 그 순간만은 성교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로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서 죽이려고 했다고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니까 그게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슬러갖고 그래서 미워했는데 아무리 미워해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쩌래 내 아버지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딱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때 한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서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 하나님 정말 외면해 버리셨어요. 차마 당신의 아들의 그 끔찍한 절규를 더 이상 감당 하나님이랑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테텔레사 지불완료 같이 하자 지불완료 영어로 paid in full 모든 로마에서 한 매매와 세금 고지서에 테텔레스타다이라고 쓰는 거예요. 로마의 문서가 발견돼 거기 담겨서 테텔레스타 와 당신이 다 갚았습니다.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게 테텔레스 예수님 지금 그 말 하셔서 테텔레스타 하나님 온 세상의 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다 치르셨어요. 부활시켜서 할렐루야. 지불이 다 됐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려면 뭐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하죠. Repent, repent, and be baptized.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는 게 있죠. 믿고 세례 받는 사이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는 사이에 믿음이 끼어 있고. 그 믿음이 그 일을 그 핵심에 있는데 양쪽은 뭐예요? 회개, 세례. 다음 주에 글로 가요. 다음 주에 미리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고 2장 38장과 3장 19절을 다음 주에 할 거라. 센스가 있는 분은 미리 읽어오시는 그런 센스 있는 분이 되시길 주의로 추원합니다. 깊이 읽어만 말고 깊이 이것을 좀 묵상하시고 깊이 상고하셔서 왜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냐. 오늘날 참 불행하게도요, 회개하라는 말을 싹 빼고 믿고 구원받아라고 하니까 믿는 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믿는 일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불신의 죄가 크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개씩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용어가 있어요. Sins of omission. omission은 뭐예요?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용어가 없어요. 오미션을 찾아내서 찾는 생략 이렇게 써요. 생략하는 죄가 아니고 하라. 용어가 없어요. 한국말에 그 용어가 없어요. 영어는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그럼 금방 설명이 되는데 한국말은 용어가 없으니까 설명이 복잡해서 할 수 없지 행하지 않는 죄. 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율법과 십계명이 두 가지가 다 십계명의 여덟 가지 하지 마라, 두 가지 하라. 율법의 613개 중에 365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더 많다? 하지 마라가 더 많아. 248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설명한 건데 아멘 좀 하십시다. 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제가 다음 포인트로 넘어갔는데 아멘 안 하시면 자꾸 설명하게 되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하시려면 아멘을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교회단 요령이요. 여태 모르시면 참 이상해. 하여튼 눈치가 없는 건지 뭐가 없는지 잠깐. 하지 말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데 해도 죄지만 하라는데 안 한 것도 죄예요. 왜? 둘 다 명령을 어겼다는 포인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을 때는요. 상급은 없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 상 주면 오늘 다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이 몇 사람만 받아야 돼. 특별하고 의미가 있지. 다 받으면 무슨 오늘 거짓말 안 한 분 다 나갈 때 전부 비누 하나씩 나눠가세요. 이런 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무슨 비유를 해 그러지 마시고. 포인트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에는 상이 없다. 아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고 하라는 걸 안 해도 죄인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까지는 상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상 없어요. 간음하지 않은 상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은 상 그런 상은 없다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상금은 오직 여러분 신명기에 출애굽기도 있지만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근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다섯 번째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것이 약속 있는 여기서 약속은 그냥 프라미스라는 뜻이 아니라 컨포메이션 즉 상받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고 상주지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상주지는 않는다. 빨리 아멘합시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다고 상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 부르지 않았다고 상주지 않는다. 다 상주지 못해. 안 해야 돼. 안 해야 살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상준다. 그 첫 번째 상급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때마다 뭔가 뭐가 와요? 상이 온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도덕을 생각하고 도덕 윤리를 생각할 때 계속 죄 짓는 사람 전부 다, 임금님도 죄 짓고 대통령도 죄 짓고 국회의원도 다 뭐 멍멍이 새끼들이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니 제가 뭐 유머를 하려는데 참았어요. 이제 시리어스한 얘기가 됐다니. 국회의원에 대한 유머가 있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지. 국회의원 중에도 가끔 좋은 분도 계시니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도덕의 기준이 서로 다 죄를 졌으니까 누가 누가 더 나쁜 겁니다. 서로 나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일을 안 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해라. 그러면 안식일날 하루는 뭐 하라고? 역대하 29장과 19장 11절에 주 앞에 나서 수정도를 해. 요즘 말하면 예배드려요. 예배가 일처럼 느껴지신 분은 미안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배가 일처럼 느껴지면 참 신앙의 병든상.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아침에 작정하시고 나오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지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한다고 한 시간 전에 나팔인지 종인지 하여튼 몰차로 땡땡땡 치면 상인들이 갑자기 좌판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늘 좀 쪼달리고 막 식료품 사면서도 돈이 모자라서 막 그거 하나 못 사고 바들바들고, 과일 좀 사 먹고 싶어도 과일 값이 비싸서 못 사 먹던 사람들이 그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 한다고 예비종이 치는 거 한 시간 전에 지금 빨리 집에 가라는 거야. 왜?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돌아다니지 못하고 일 못하고 가게 닫는 거 못하니까 빨리 닫으라고 막 가게 좀 막 닫고 막 차 쉬고 가는데 팔던 물건은 그냥 놓고 가요. 그러면 과부나 막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외국에서 이민 와서 아직 정착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땡땡땡 상인들이 그냥 놓고 막 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들고 평소에 못 먹는 거 막 들고 하니까 안식일은 그들에게 셀러브레이션이야. 아멘. 뭐 회당에서 막 춤추고 난리 난다니까. 안식일 땡땡 시작한다 그러면 막 춤추고 막 뱅글뱅글 돌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아멘. 네. 예배는 축제란 말이에요. 네.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을 송축하고 사람들에게도 끼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네. 함께 풍성함을 나누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될 줄 아세요. 교회에서 막 예배 빠지면 죄에, 아이고 정말 그런 기독교 정말 너무나 전 창피해. 그런 소리 자꾸 누가 하면, 아니 무슨 그런 애들 하는 것처럼 만지지마 닿지마 건드리지마 끄지마 키지마 소리 지르지마 뛰지마. 여러분 그게 무슨 설교예요. 365개 하지 말라는 거 맨날 들들들들 복감에 얘기해드린 거 지금 3살짜리 키우고 있다.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의 14절에도 2장 42절에도 전혀 기도에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 좀 하세요. 아니 제발 기도 좀 해라. 아이고.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좀 회개하세요. 내가 지독하게 기도하는구나. 목사님이 저런 잔소리를 나한테 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혀 기도했습니다. 2장 46절에는 모이기를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오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 다 오늘 챙겨서 들고 가시겠죠.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하면 기도 하나도 안 드리지만 예. 기도하시고 모이고 예배 드리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다 받아가세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속전 구속을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을 대속이라 대신 지불했는데 그래서 받는 게 구원이죠. Redemption. 그래서 Salvation. 그 Salvation 우리가 영원한 생, 영생 있게 다 같은 얘기니까 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돈을 아무리 지불해도 그 구원을 살 수 있다 없다. 제가 뭐 이재용 씨를 자꾸 쓰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삼성 총수 이재용 제일 많겠지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때는 일본에 우리 제일교포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아닌데 좀 더 주자고 이제는 한 10등밖에 안 됐는데 한동안 1등이었어요. 미국이면 뭐 빌 게이츠다. 우리가 빌 게이츠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집회 이름으로 빌이라고 그러잖냐. 빌의 게이츠잖냐. 어떻게 조크를 그렇게 만들어. 하여튼 한때는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한 20등 이렇게밖에 안 돼. 만약에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형사법정에 끌려갔어요. 민사법정이 아니라 형사법정이 끌렸어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구형한 대로 이 사람 죄가 크다, 고의적이다, 계획적이다 해서 1급 살인자가 되면 어떤 미국이 어떤지는 사형을 이렇게 언더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사람 돈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어마무시하게 많아.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아. 뭐 1억, 100억 이 정도 조가 아니고 몇십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재용 회장이 몇십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 제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30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다가 10조 헌금하겠습니다. 여기가 시흥시에다 1조 내겠습니다. 내 재산 거의 다 털어서 내겠습니다. 사형 그 언도만은 좀 뒤집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된다 안 된다? 되면 베네수엘라지. 베네수엘라에서 될지도 몰라.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나라권을 갖춘 나라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백조를 갖다 줘도 안 되고 천조를 갖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돈으로는 해결 못 해요. 근데 이사야서 55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잠깐만요. 이게 숲키친이라면요. 가난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냥 음식을 갖다. 우리도 옛날에 많이 스파게티 많이 만들어 갔거든요. 스파게티 몇 번 만들어서 사먹으라 그래 그냥 먹어. 근데 왜 사먹어? 아니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데 왜 사먹어? 숲키친이야. 같이 하자. 숲키친이 아니라. 여기 식당이에요. 돈 낸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허름하게 노숙자나 타코벨 이런 데 와갖고 1불짜리 99전짜리 한 개 두 개 사고 프렌치 프라이 하나 사고 이렇게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배고픈 행색이야. 풍부하고. 옆에 있는 분이, 할아버지 햄버거도 좀 드세요. 왜 못 먹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1불밖에 없어, 2불밖에 없어. 햄버거 살 돈이 없어.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못 시키고 있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드세요. 아,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햄버거집을 잘 알아요. 햄버거는 제가 더 맛있게 만드세요. 햄버거집 잘 알아요. 내일 오시면 햄버거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분 홈메이드 햄버거 드시고 오시라. 준효 자매 미안해, 갔다 오면 해줄게. 그 뭐 더블 와파 위 치즈 그랬어요. 8불.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대신 내준 사람과 그 사람이 내주지 않으면 먹지 못해서 시키지도 못하다가 사준다니까 은혜로 그걸 얻어먹은 사람이 주문할 때는 입장이 반대인데, 할아버지 갑시다 음식이 나와서 앉았어. 거기 직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분은 돈 내면 이분 얻어먹는 분 차별해야죠. 먹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아멘. 하나님이요, 돈 없어도 와서 먹어. 왜냐하면 내 아들이 대신했어. 처음부터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값을 냈어.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해서 그 값을 치고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벌써 지불하셨다. 돈 다 냈는데 안 먹는 순간 더 짜증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 안 받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셨고 모욕과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혼자 다 지고 다 치러버리셨다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번 그 일이 하신 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빨리 믿어라도 드리고 먹어라도 드리면 돈 내신 분이 기분이라도 좋은데, 또 그 와중에 또 막 안 괜찮다고 그러지.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옆에 이제 먹는 게 도와주는 거다. 믿는 게 도와드리는 거야.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천국 가고 복받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고요. 이미 값을 지불하신 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6절로 가겠습니다.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그 헬라 말에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은 두 단어가 있다.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잘 아시죠? 모르세요? 카이로스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그걸 크로노스라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였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신은요, 그리스 이 벽에 그리스 신들이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도로 된 경우 그 신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조디악을 돌리는 이 시계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힘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 시계를 돌리고 있는 이 태엽 같은 것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크로노스가 정확하게 돌려야 된다. 근데 이 인간이 이 신이 누구냐면 지네들로 신
제우스의 아버지인데 이 크로노스 신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자식을 잡아먹어버려요. 아니 그럼 그리스 신화가 뭐 무섭다고스러운 얘기가 많으니까 참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의 아내가 배불러서 자식을 안 낳으면 남편이 잡아먹고 또 잡아보니까 여러 번 그 일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했어. 배가 부를 때 이만한 돌을 하나 준비했다가 애기가 놨더니 이제 남편이 먹으려고 들어오셨어. 그랬더니 여기서 그거 준대. 그 돌을 줬는데 돌을 꿀떡 먹고 그래서 제우스를 못 잡아먹고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된 거예요. 참 귀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누구냐? 그것도 신인데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카이로스 신은요, 그리스의 신전에 가보면 전부 어떻게 그림을 그려놨냐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뒤는 대머리. 그리고 이름이 기회의 신이에요. 55장 6절 다시 읽겠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걸 옛날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그 카이로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카이로스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그러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그 신, 그리스 신화의 시도로 생각해서 기회라고 부른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일도 기회야. 제가 박켈리 형 그분이 전화 걸 때마다 자기 부인이 몇 번이나 암 말기까지 간 상태에서 발견돼서 세 번, 네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10년 전부터 키보드 너무 센 걸 맞고 그래서 살까 죽을까 막 그랬는데 막 그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또 살아라고 또 3, 4년 있다 또 재발했다고 또 하고 지금 제 기억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을 깼어요. 그러면 밤에 전화만 하면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 그럼 괜찮냐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얼마 전에 부인은 이제 생생해져갖고 살아가 다니시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여튼 이 뱃속에서 큰 덩어리 종양 떨어지고 발견했다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전하고 2주 후에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대. 새벽 3시에 그냥,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가셨대. 가족들이 그러는데. 너무 큰 화로에 와서 그냥 끝난 거예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더 많은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적은데 일부 애들 애들이 많으니까 감동이 하나도 없어. 죽는다는 얘기 지내다 망상하는데 아니 그 13살, 11살 이런 것들이 무슨 죽는다는 얘기 실감이 오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제 트레트너를 했죠. 요즘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서 목사님도 94 넘게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가 30년 후에도 반드시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 젊은이들이여, 핏덩어리들이여, 스물 몇 살 핏덩어리들한테 줄리가 놀랐어. 자네가 나보다 더 늦게까지 살아있다고 진짜 보장할 수 있을까? 내가 60살이라고 당신보다 꼭 먼저 만나고 그렇게 될까?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의 팩트인데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죽음이라는 얘기는 먼 현실이야.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세 보니까요 나에게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나 부모나 뭐 동료나 선배 중에 지금 제가 딱 그래요. 아직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절반? 먼저 가셔서 편한 데 가서 쉬고 있는 분이 절반. 이제 5년이 지나면 저기 가신 분이 좀 더 많고 10년이 지나면 압도적으로 저기 가신 분이 많으니까 우리 장모님 그래요? 한국에서 뵀더니 아이고 조서봐 이게 오래 사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재수없어 오래 사나 이래. 아니 왜요? 동서들 내보다 어리 우리 장모님이 맏동서거든요. 자기 밑에 동서가 다 죽었어. 집안 식구들 잔차로 모이면 90 몇 살 되는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없지. 밑에 동서들이 다 죽어갖고 동창 다 죽었어. 형제도 하나 남았어. 막내 동생만 남았어. 90
몇 살 되니까 막내 동생도 70 몇 살이야. 80 몇 살 난 동생도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깝고 친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친구처럼 친밀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아이고 그 옷 삶아가서 빨리 가세요 그러면 혼나 깜짝이 맞아요. 절대로 죽음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제가 링 목사님이 저에게 유산처럼 주신 손때 묶고 막 페이지가 떨어지려고 하는 성경책 오늘 새벽에도 앉아가 그걸 쓰다도 보면서 가신 분이 그렇게 내 마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16살에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 집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청소를 하러 갔는데 이름도 있지 않나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회사였어요. 컴퓨터 회사였어요. 뭐 이쪽에 공장에도 뭐 한 몇백 명이라고 본사 이쪽 회사 건물에도 몇백 명이라고 또 어디 공장이 더 있대 천여 명 이렇게 대라고 있는데 직원이 우리는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회사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청소를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냥 휙 열고 다 우리는 키가 다 있으니까 여기로 청소를 하러 베큐말로 쑥 들어갔는데 아, 다 간 시간인데 어디를 쿵 열고 베큐물로 휑 들어갔는데 거기 부사장실인데 부사장이 앉아계신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나가니까 야야야 이리 와 그래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당신 있는지 몰랐다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아이고 와 뭐라 그래서 자꾸 아니 왜 그러세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당신이 왜 퇴근 시간이라 여기 앉아계시냐고 나 그런 거지 뭐 벌써 사람들 집에 간 지 두 시간도 넘었는데 혼자 앉아있으니까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저 야단 맞을까봐 그거 뭐 베킹을 다 끄고 어 왜 그러세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묻는 게 괴롭잖아요 그때 영어 못하지 미군 지 몇 달 안 됐는데 영어 못하는데 자꾸 누가 말 거는 게 제일 싫거든 그때는 한 말 좀 걸지 말았으면 그래서 다시 아니 알았다고 갔는데 좀 나도 좀 그때 그래 봐봐 근데 너 몇 살이니 그래서 16인데 미국 온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한 6개월 됐는데 왜 그러세요 너 학교는 다니니 왜 허름하게 청소하는 데는 허름하고 있고 허름한 거 있고 막 머리는 멕시칸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수염도 좀 덜 깎고 그래서 그때 면도질을 못하니까 면도할 때마다 자꾸 돼갖고 될 수가 있으면 천천히 한 며칠 한 번씩 깎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길고 머리도 막 멕시칸같이 생겨갖고 멕시칸 욕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칸처럼 생겼다니까 그때 이래갖고 막 수염도 있고 허름한 거 있고 등치 좋고 막 딱 멕시칸이야 너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니 그래서 6개월쯤 됐어요 너 학교는 다니겠어 야 여기 터스티나 하스쿨 다니네 아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 그래, 저를. 그럼 니네 가족이 지금 여기 청소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라크로 마크로의 미국에서 평생 살라며.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조언을 줘요. 저한테는요, 부사장이에요. 과장보다. 과장은 뭐, 그 회사 부사장이면 저한테 하늘과 같은 분. 청소부다니면 청소부 아들이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분이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없어.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야단 안 친다. 이쪽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백킹을 밀고 들어오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걸 한 번도 못 봤어. 다음에 아무리 들어도 안 계시더라. 이름도 기억 안 나? 근데 그분의 그 친절 그 아무 상관없는 이민자 자식을 16살 고등학교 다닌다는 애가 밤 10시에 청소를 하시니까 안쓰러운 거야 측은스러운 거야 측은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에서 네가 성공하려면 이런 걸 좀 해라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1981년도입니다 PC가 대부분의 가정에 없을 때 회사에도 좀 하이텍들이나 있을 때 앞으로 미국에서 돈 벌려면 컴퓨터 쪽으로 가야 돼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컴퓨터 회사니까 맞는 말이었잖아 제가 제 첫 번째 PC를 1996년에 샀습니다 제주에서는 굉장히 빨리 샀거든요
십몇 년, 20년 지나야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PC를 살 텐데 그분이 더 앞으로 컴퓨터 뭐 이런 거야 성공할 거다, 돈 벌 거다. 뭐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링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처음 왔더니 우리 교회도 힘들고 우리 집도 힘든데 찾아오셨어요. 조 목사님 웰컴 투 캐시블 잘하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좀 도와줄까 해서 우리 집에 생활비 한 500만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정말 그러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한 달에 1000불만 주고 우리 교회 선교비 차원 주시면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게 더 사실 현실적인데 제가 그건 너무 창피하다 정말 그건 아니고 저 멘토링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죠 내가 멘토링 해주세요 제가 미국 사람을 한 번도 생선 팔고 야채 팔 때만 상대해봤지 미국 사람을 제대로 상대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결혼식을 그냥 모르니까 목사님 좀 멘토링 좀 해주세요 맞다고 해서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비서한테 미스 소앤소 그러더니 앞으로 every Wednesday 11 o'clock에서 12 o'clock까지는 block me out 전화도 연결하지만 제가 듣는 데서 패스터 초하고 고한 시간을 쓸 거니까 every week 그래서 그 교회 장례식이 있으면 한 주만 빼놓고 한 주도 안 빼놓고 저희 거기서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런 걸 뭐래요? 은혜라 같이 해서 은혜 은혜는 참 귀한 겁니다. 네.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야, 니네가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거야.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너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영원토록 그 기쁨이 식어지지 않고 그 감격이 떠나가지 않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와서 사. 그러나 사야 돼. 누가 돈을 대신 냈겠네. 그가 치른 그 돈 값으로 너는 거저 얻고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구원을 사는 겁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기서도요. 딱 들어야 될 아가씨가 막 나가고 지금 갑자기 기분이 세진데 교묘하게 들어야 될 사람 막 빠져나가요. 나중에 가서.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뭐 안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안 들어도 되는데 은혜 얘기를 하라 그랬어서 첫 번째 주님이 시켜서 하고요. 두 번째는 안 들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골백번 골천번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거든요. 여러분 수천 번 들으셔서 안 들어도 돼도요. 은혜 얘기 듣고 은혜에 대한 말씀 듣는데 기분 나쁘신 분은 정신 감정하세요. 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이상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무리 다시 해도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또 듣고 또 들어도 속상할 거 하나도 없고 열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분이고 들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있어서 시키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순종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던 분 용서하고 들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The repentance is not the cause of God's pardon.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방아쇠를 당기듯이 추리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고 죽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막
지제비가 누구 제비인가 했더니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자 멸망.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회개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누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너무 커서 내 능력, 내 재산으로는 갚아낼 방법이 없다. 반드시 누군가 다른 분이 갚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둘러봐도 당신의 아들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기 육체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고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마지막에 지불 완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갚겠네. 다 갚아내니까. 다 갚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확 나에게 임하니까 마치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뭐예요? 죄악된 삶을 버리고자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 고집을, 아멘,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죄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작은 죄라는 건 있다고 아무리 큼직하고 큰 죄라도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죄가 있다 없다. 그럼 그런 의미 in that sense 사실은 죄라는 것을 작은 죄, 큰 죄라고 말하는 구별하는 개념 자체가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 죄예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심한 죄, 덜 심한 죄 그런 구별을 하지 말라. 내가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 지은 걸 깨달으면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여 회개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오늘날 이 마귀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하셔서 이제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사람들로 헷갈리게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 속이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게 온 세상에 꽉 차있냐면요. 우선 21세기 제일 파퓰러 옛날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20세기에는요 아무리 나쁜 놈들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이런 뻔뻔한 놈이 있어도요 There's no such thing as sin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20세기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21세기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죄 같은 거 없어. 죄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힌두교나 불교에 가면요. 그들이 그렇게 죄라는 용어가,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힌두교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교에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업보, 업보. 죄라고 안 그래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 제가 방문한 교회가 천민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도 천민이야. 갔는데 우물물을 딱 봤더니 거기 죽은 짐승이 떠 있어요. 뭐 쥐인지 새인지 몰라가 참 미치니까 그래서 이물을 마신다는 거 같아요. 이물을 마신대. 그래서 아니 사람이 이물을 마시면 금방 죽지. 과연 그 동네 30살에서 35살 다 죽어요. 물이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물을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때요 제가 미국에서부터 필터를 등에 지고 거기까지 들고 가서 그 집에다 갖다 주고 이 필터를 설치하라고 세상에 어떻게 저 죽은 짐승이 떠 있는 물을 먹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안내하고 통역하는 영어하는 목사 보고 아니 좀 나은 물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쪽만 가면 좋은 물이 있대요 좋은 시원하고 좋은 깨끗한 물인데 위생적인 물이에요. 아니 그럼 저희 가서 먹자 했대요.
목사님 인도를 몰라서 그러죠. 이 천민들이 저쪽 깨끗한 물을 먹으러 들어가는 순간 목둥이로 맞아주는 거예요. 연못이 있어요. 그 물고기 같은 다 배고픈데 저쪽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 이쪽은 천민이면요. 천민들은 그 연못에 나오는 물고기를 못 잡아먹습니다. 그걸 딱 잡아먹는 순간 목둥이로 맞아줘요. 여러분 이게 17세기, 10세기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21세기에 가는 인도가 그 모양이에요.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요. 제가 야 인도 목사들고 야 아, 젊은 목사입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요. 야 저 사람 죽어 죽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니 뭐라도 해야지 가서 뭐라도 사 먹이자 그랬더니 아, 목사님 놔두래 놔두래. 그래서 왜 놔두니? 목사님 들어가는 마을마다 한 명도 빼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과연 제가 지나간 인도의 수백 마을 중에 제가 여러분 인도를요 기차 타고 12시간씩 땅으로 움직여 다녔어요. 12시간씩 버스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12시간 동안 몇 마을을 지나갔겠어요? 제가 지나간 어떤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못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미 굶어 죽었던지 굶어 죽기 직전이 된 사람을 보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 사람들고 그래 힌두는 그렇다지만 너희들은 왜 안 되냐고 인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힌두가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보고 그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좋은 야채를 이렇게 비단 옷에 막 금붙이한 여자들이 와서 귀족들이죠. 지갑을 탁 열어서 제일 좋은 야채를 사갖고 바로 그 야채를 소를 이렇게 매게 옆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아니 죽고 있는데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안 된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업보가 카르마네. 카르마라고. 우리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카르마네. 그럼 이래요. Do not intervene with their karma. 지 업보에 당신이 끼어들어. 네가 뭔데 저 사람의 업보를 망치냐는 거야. 인도에 몇 명이 산다? 중국을 제꼈습니다. 세계 1등. 15억.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그 세상은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인도를 여행해서 관광지 가는 거하고 틀려요. 제가 간 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륙에 열몇 시간을 버스 타고 들어가는 그런 내륙으로. 외국인이 제가 20일 동안 다녀요. 외국인 한 명도 못 만나요. 저밖에 외국인이 없는 이런 마을들로 제가 돌아다녀요.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밤에 도망가는 빚을 갚으라는 데 그 빚이 지 할아버지 때부터 지 빚이 고리대금목으로 해서요. 자식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죽을 때까지 해서 노예처럼 일해도 그 빚을 못 갚고 빚은 해마다 늘어나는 근데 도망갈까봐 밤에는 쇠를 쇠고랑을 채워놓고 진흙바닥에서 자기만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죄 아니야 그냥 카르마야 업보야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다고 헷갈리지 못하고 그럼 내가 죄라는 걸 알아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알아야 회개가 시작이라도 되지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시작할 수 있어 회개를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무서운 전략에 여러분 현대인들이 수없이 걸려들어서 불나방처럼 죽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죄 중에 가장 악질 죄가 동성애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을 규태여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려는 놈은 반드시 사단에 지금 끈앞으로 된 거예요. 성령이 죄라고 한 건 죄예요. 아멘. 네. 내가 싫어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죄는 죄라고. 네. 그럼 제가 이제 은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가야 되는데 야 시간이 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핏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길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읽는 이 핏투성이가 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지금 막 출산해갖고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부모가 돌보지 않고 탯줄도 끊어주지 않고 피도 닦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조아나를 뱃속에서 딱 꺼낼 때 피가 막 아직도 묻어있더라고 여기저기 있는데 뭐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지금 이렇게 딱 탁 들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피도 보이는데 뭐 뭔지 모르는 게 하여튼 막 묻어있는데 탯줄도 아직 이렇게 붙어있는데 탁 꺼냈는데 걔랑 눈이 딱 맞는데 얘가 눈을 떴어.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눈을 뜨고 3분 후에 식혀가고 데려와서 우유 주니까 우유 한 병을 그 자리에서 끝내 우리 조아라. 엄마는 못 봤어요. 엄마는 다 닦아서 데리고 와서 씻겨갖고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싹 싸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취 깨고 정신 차린 다음에 갖다 줬어. 예쁘게 해서 줬어. 근데 저는 뱃속에서 딱 꺼낼 때 봤거든요. 제가 의사하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그래. 나한테 말 걸지 말고 당신 와이프나 잘 봐. 그래서 다시 봤더니 딱 꺼냈어요. 여러분, 아기를 자연분만을 하든지 수술해서 낳든지 어떤 경우에도 아기를 낳을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은 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궁이 자궁 곁에 태반이 이렇게 붙어갖고 엄마의 자궁벽과 아이의 태반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그동안 9개월 동안 거기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살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면 저절로 이 태반이 엄마 자궁에 붙었던 그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전 탯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탯줄은 나중에 자르는 거고 배꼽에서 태반이 딱 떨어질 때 이 정도로 넓은 상처가 나는 거예요, 자궁벽에. 그때 피가 쏟아져요. 수술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피가 덕지덕지 묻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막 묻었는데 뭔지 몰라. 근데 하여튼 막 묻었는데 그 몰골을 보고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말할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표현돼 하나는 패스.